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잡으러 갑시다, 잡으러. 우리 검거 현장 가는 것 같아. 잡으러 갑시다. 오늘 다 잡는다. 자, 오늘 범죄자를 잡기 위해 우리 식생들이 출동한다. 오늘은 우리가 프로파일링 합니다. 내가 스파이 누군지 알았어. 누군데요? 어? 아니, 말은 해도 돼요. 왜냐면 일용이자. 일용이자. 에? 네? 일용이자가 있어요. 용의자 첫 번째. 용의자 첫 번째 누굽니까? 일용의자라고 하는구나. 미주? 미주. 이주 씨. 미주? 아니야, 미주. 이미주 왜요? 난 오늘 같은 날 안 시킬 것 같은데.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지목할 때 반응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요? 근데 반응들이 참 이상하네. 아, 왜냐면은 범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범죄자들의 반응을 생각하시면 여기서는 여기서 교수님 어떨지 모르는데 폭망해, 폭망. 완이도 오늘 여기 오려고 머리를 짧게 치고 왔어. 그 군인같이. 야. 아니, 아까 물어보니까 나라 누나가 군인 스타일 좋아한다고 어제 머리 쳤대요. 아, 진짜? 주하나, 힘든 사랑 하지 마. 사실 알게 모르게 설레임과 로맨스라는 건 오나라예요. 맞아, 맞아. 맞지, 맞지? 맞아. 나는 없을까? 아니, 미주 씨는 너무 매회 그러니까 좀... 나 매회 안 그래요, 이제. 나 매회 안 그래요, 이제. 도착! 그 와중에 도착! 도착! 타이밍 굿!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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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트토이 콜렉팅 시작한 걸로 뭐 유튜브도 해보고 있고 사업까지 하게 된 아트토이 콜렉터 기환이라고 합니다. 아트토이를 갖고 있음으로써 이게 프리미엄가가 계속 붙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회사 공급보다 괜찮게 돼서 아예 전업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하우스라든지 코어스라든지 엔디리멘터, 그라플렉스, 하나이 유스케, 유나가바 큼직한 것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가지 정도가 모여있고 뭐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가치가 비싼 애는 한 1억 정도 가는 애가 있고 120만 원짜리 에디션의 작품이 그 정도의 낙찰이 됐었던 그런 결과도 있었고 취향이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됐잖아요. 돈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찍은 애가 이만큼 떴어 하는 재미가 사실 되게 커서 취미생활과 재테크를 한 번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좀 이따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트토이 컬렉팅을 시작을 했다가 돈까지 벌게 해줘서 그걸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 기환이라고 합니다. 기환이라고 합니다. 고기만이요? 기환. 고기만 드시는 게 아니고? 고기만은 또 기환? 아, 있었어요. 수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고기만. 그럼 아트토이라는 게 뭐예요? 아트토이는 아트랑 토이랑 합쳐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장난감이 맞는데 네. 작가들이 자기의 뭔가 캐릭터라든지 작품들을 올려서 피규어화 시킨 걸 아트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다 제 소장이고. 이거 다 소장하신 거예요? 네. 만약에 좋은 조건으로 뭔가 오퍼가 오면 제의가 오면? 네, 팔 수 있죠. 그럼 갖고 있으면은 일단 나한테 들어오는 건 지금은 없겠네요? 그 아파트랑 똑같아요. 주식이랑 똑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너가 가방 있지 집에. 내 가방. 내 가방. 그럼 그 X가 가치가 오르는 거지. 미주 없어. 미주 X는 없어. 아니 예를 들어. 너 근데 얼떨결에 지도 응했어. 미주야 너 고개 끄덕끄덕하더라. 얘네 가방이 있어요. 그 클래식 가방. 그럼 그거를 당연히 매진 않잖아. 우리가 갖고 있잖아.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잖아. 왜 안 매웠는데? 어? 처음이야. 제시가 당황했어. 어? 아니 그러니까 잘한다. 매... 야, 맬 데가 없어. 응? 양쪽에 아니 뭐 어디서 매? 거실에서 매. 그냥 부엌 갈 때 매고 안방 갈 때 매고
가방도 가치가 지금 엄청 올라갔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지. 그 뭐 좀 실례된 질문이 있었겠지만 좀 가장 큰 거래 어떤 얼마짜리 거래였습니까? 저 뒤에 있는 저 액자 많이 붙어 있는. 네. 저게 한 1200 정도. 우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면 5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아트토이가 뭐 수억이 될 수도 있고 4억,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는 있습니다. 있어요? 이 안에요? 네네. 아. 그 저희가 한번 뽑아볼까요? 여기서 가장 비싼 거. 그러면 뭐가 제일 비쌀까? 저거 세 개. 아, 저거 세 개. 저는 저거 사인 있는 저거. 날아오. 날아오는 저거. 네, 저 사인이 비쌀 것 같아요. 의외로 별거 아닌 것처럼 붙어있는 그림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뭐 그림도 약간 가격이 나가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저 분홍이요. 아, 네. 네. 아, 그러네. 제가 다르게 보관이 돼 있네. 그렇죠. 저 관에 들어있는 게 비싼 건가 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애들보다 소중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두 개가 있네. 저게 지금 두 개로 제가 봤을 때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보고 있어요. 두 개요? 두 개. 네. 저게요? 제가요? 두 개 해서. 제 이름이 뭐예요, 제가? 카우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카우스라고 부르는데. 카우스? 네. 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 작가 이름이 카우스예요. 매주 씨 지금 카우스 작가님이니까 캐릭터 이름은 저건 BFF라고 하고 저거는 당시에 2만 불에 래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복불복이군요. 복불복. 예, 예, 예. 그럼 그만큼 오른 거예요 지금? 그쵸. 오르지 저런 거는. 1억까지 오른 거예요? 아, 좀 앉아볼까요? 저희가 이거 돈 얘기에 또. 흥분했네, 흥분했어. 우리가 돈 얘기만 나오면. 아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저 카우스 같은 경우도 150개 에디션이에요. 에디션이군요. Unlimited. 네, 전 세계에 150개밖에 없는 거죠. 재승 오빠 저거 사 빨리. 지금. 어떤 걸 사? 저 제일 비싼 거. 저걸 왜 사? 오빠 딸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나은이는 저거 안 좋아해요. 아니. 미니 특공대 좋아해. 미니 특공대. 미니 특공대. 귀여워. 나은이는 미니 특공대 좋아해요. 네. 그럼 이 안에서 소개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뒤에 보는 작가가 일본의 하나이 유스키라는 작가인데 직관적으로 이쁘고 딱 봤을 때 느낌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2년 전 당시만 해도 제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해도 아무도 구매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당시에 한 12,000불 정도를 주고 샀었고 12,000불이면 얼마 정도? 한 1,500만 원? 1,500만 원, 네. 1,400만 원. 그렇죠. 엄청 비쌌네 그때도. 근데 왜냐면 얘는 15개 에디션이에요. 전 세계에 15개밖에 없는. 아, 이것도 또 에디션이에요? 네네. 아, 이게 보통 그 컬렉터시니까 에디션 아니면 취급을 안 하시는구나. 그러고 저 조그만 버전이 있잖아요. 저쪽에 보시면. 같은 앤데 얘는 15개 에디션, 쟤는 250개 에디션이에요. 근데 저 250개 에디션은 한 1,000불, 1,200불 정도에 판매를 했었고 지금 지난달 일본 경매에서 90만 엔에 낙찰이 됐어요. 90만 엔? 네. 지금 환율 뭐 한 900 얼마인데? 그렇죠. 1,000만 원 정도 되게. 그러니까 제가 120만 원 정도에 산 게 저거를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요 15개 에디션은 더 비싸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와, 8배가 되네. 재테크가 되네, 진짜. 빈틈이 없죠. 여기서 사실 수 있는 게. 근데 뭐 이거 막힘이 없고 일단 진짜, 그죠? 네. 뭐 이거 공간에 대한 의심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다 여기 한 곳에 남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비 업체를 써가지고. 여기는 뭐예요? 전시관이에요? 뭐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 저는 좀 와서 즐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럼 누가 즐겨다가 훔쳐가 가져가면 어떡해? 아니 나도 즐겨다가 여기다 놓을 수 있어. 여기다 놓을 수 있어. 나갈 때 막 경비 같은 거 울리나? 아, 울리죠. 뭐 와서 훔치려고.
버섯 재테크가 뭡니까 이게요? 사실 버섯을 키워서 파는 게 버섯 재테크죠. 그럼 여기서 네.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일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키워서 팔고 있는데 좀 희귀 종류들이 있어요. 봤어요, 봤어요. 저거 같은 경우에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 키우진 않아요. 저 비싼 버섯들은 저거는 자연에서 키우면 사실 한 막 1kg에 1억 정도씩 나가는 아, 진짜 버섯들이라서. 1kg에 1억? 네? 1kg에 1억이요? 네. 밖에 어디서 키워요? 아 밖에 제가 지금 시흥 안현동에 위치한 농장을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또, 일반 버섯들은 제가 또 잘해요. 설득력이 있네요. 네. 이렇게 쉽게 마음을 드세요. 밖에 있다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터키에서 데려온 친구들이거든요. 터키요? 터키산이에요. 터키도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안탈리아에서만 자라가지고. 거기가 완전 고온다습한 고온다습하고 지중해성 그 바람을 막고 해줘야만 자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신다고 해서 급하게 잠깐 몇 개만 가지고 온 거고. 네네. 저것들은 여기서 못 키워요. 근데 일반 설득력이 있네.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네요. 아 근데 여기 수익이 2억이 진짜 맞습니까? 아 근데 2억이 사실은 이제 5년 동안 낸수기 2억이고 아, 5년 동안? 근데 한 작년 말부터 비건이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국버섯 같은 경우에는 고기 맛이 난다고 해서 비건인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청담 레스토랑 이런 데 파인다이닝에서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그런데 아리아나 그란데 분이 SNS에 한번 올리고서 조금 핫해져가지고 요즘은 중국 부호분들도 되게 많이 찾아요. 아, 왜 난 아리아나 그란데 팔로우를 안 해가지고 못 봤어. 아 이거 좀 뭐 갑자기 말씀 중에 참 그 실례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조금 아 이거 좀 뭐 갑자기 말씀 중에 참 그 실례된 얘기입니다만 보통 그 가짜이신 분들이 네. 그 방대한 양의 그 정보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시거든요. 청산 뉴스네요. 아 사실 저는 지금 그죠? 여기 한번 나왔을 때 좀 이제 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재테크를 해야 돼서 또 이제 설득력이 있네요.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거 설득력이 있어. 이거 설득력이 있네요. 있어요? 설득력이 있네요. 독버섯. 독버섯. 아 독버섯은 저쪽에 보시면 아까 표본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 그게 독버섯이에요? 아, 네네 그 독버섯을 동결 건조시켜서 표본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제가 버섯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뉴스랑 이런 데서 독버섯을 모르고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큰 탈락이잖아요. 네네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아 이걸 좀 내가 그래도 버섯을 하는 사람으로서 알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본해서 학교랑 이런 교육기관에 납품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사실 찍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유튜브도 하고 아 그러면 원래 하시는 일은 따로 있고 아 네 재테크 얘는 그냥 부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어울린다. 그건 어울린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다른 재테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버섯은 사실 굉장히 공부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근데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떠세요? 아 왜 이렇게 손도 가지런히 모으시고 교수님 아 왜 이렇게 긴장을 하셨어요? 아니 물어보셔도 되는데 그게 뭐 긴장. 저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가져요. 버섯은 사실 곰팡이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저 뚜껑만 잘 씌워놓고 온도만 이 보일러가 잘 알아서 해주면 이게 막 퍼져나가니까 친구들이 야 이거 너무 많은데 돈 받고 팔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제 친구 중에 이게 항상 있어요. 있어요. 근데 말해도 되게 포장이. 쉬워서. 와. 직접 또 이렇게 아 이제 나오나요 식사가?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건 전이고 이건 제육볶음이에요.
진짜 맛있겠다. I love 부침개. 어, 탕수육이다, 탕수육. 붕어. 이것도 다 버섯이에요. 이게 다 버섯으로? 네네. 아, 이게 버섯이에요? 이거 고기 아니야? 버섯이. 버섯이래요. 한번 드셔보시죠. 제육볶음 같이 생겼네. 어, 이거 버섯이네. 그러네, 고기가 아니네. 오빠가 드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어, 쫀득쫀득하네. 와, 정말 고기 같아. 제육볶음 같아. 식감은 버섯인데 맛은 고기야. 그럼 우리 전부터 먹어보자. 야, 너무 맛있어. 아, 언제 드셔보세요. 육전 같아, 육전. 와우. 맛있다. 아니, 이게 조금 더 느끼한 맛이 없어. 전인데. 이 버섯 맛이랑 고기 맛이 오묘하게 같이 있어. 너무 부드러우니까. 어디? 어디? 와, 정말 신기한. 아, 너무 맛있어. 난 저 제육볶음 너무 맛있어. 입에 또 묻어. 입에 또 묻어. 아, 진짜. 휴지 좀 주세요, 휴지. 야, 근데 너무 맛있다. 탕수육 먹어봐. 탕수육 먹어보자. 이거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하면 그냥 어, 고기가 되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 탕수육 너무 맛있지? 버섯을 어떻게 이러고. 뭐야? 드셔보세요 하고 탕수육인데 저희가 고기를 좀 특별하게 했어요. 그러면 믿어, 믿어. 진짜 고기 싶다. 100% 믿을 맛이야. 팔아도 괜찮겠어요, 진짜로. 그냥 그 버섯의 왜 쫄깃쫄깃한 맛이 고기 맛처럼 느껴진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진짜 고기 같아요, 그냥. 맞아요. 나 솔직히 탕수육 이거 먹고 나서 또 생각날 것 같은데? 생각해요. 생각해요. 어구 어구. 요리를 잘해요. 진짜? 네. 어머, 먹어 오빠. 어머. 어머, 먹어 오빠. 어머. 내가 떨어뜨린 거 먹었어? 먹었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떨어뜨렸는데 남자친구가 어, 이거 내가 먹을게. 너 새 거 먹어. 이런. 어, 신궁 포인트. 아, 그 깻잎이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니야? 달라? 달라? 아니,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건데. 나 원래 바닥에 떨어진 거 좋아해. 우리 엄마가 참 진짜 재송파 잘 먹는 살은 안 찌니. 너무 맛있어. 근데 왜 살이 안 쪄? 진짜 왜 안 쪄? 말은 아니야. 말은 아니야. 그렇지, 너 말도 많이 하고 운동. 노가리. 근데 오빠 말을 진짜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멤버 전화 다 돌리지 않아? 다 돌리지 않아? 하루 종일 전화. 그냥 부재중이 떠. 전화해. 전화 통화 중이야. 난 그걸 못 참아요. 누가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바로 다음 친구에게. 아, 그러니까. 네. 녹화 때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한다고? 네. 그거를 우리는 한 번인데 형은 하루에 한 8번, 10번을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다양하겠어, 이야기가. 왜냐면 여기서 나온 얘기를 또 저기 전달해줘. 맞네. 얘가 많아요. 아니, 근데 이게 파는 음식은 아니신 거잖아요. 사실 직접 하신 거. 아,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엔 사장님은. 아, 정말 이거는 팔 수 있는 메뉴야. 너무 맛있는 요리를 잘 하시는 거 같거든요. 아직 보니까 앞치마 매셨는데 너무 어울려. 요리하신 분 같아. 알았다. 저분은 우리 푸드팀이다. 너무 맛있어서 또 의심이 되네. 요리를 좀 하세요? 아, 사실 그 양념은 백종원 양념 사서 넣은 거예요. 아, 어쩐지 맛있더라. 저는 대기업 맛을 정말 좋아해요. 어쩐지 맛있더라.